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쥐는 밑에 다섯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신고식을 치루었잖아요.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때가 되기만을 기다렸답니다. 그러면 무슨 때를 기다렸을까요? 네, 전에 작업을 진행할 때는 기껏해야 3명이었으니 이 오토바이로도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진즈비를 빼도 5명이잖아. 당연히 자동차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러면 자동차를 빼앗긴 해야 되겠는데 제일 당당하고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건 바로 택시였다고 합니다. 짱쥐는 쩌정홍을 데리고 택시 하나를 잡아탑니다. 저기 우리 운남성에서 왔는데 여기 경치 좋은 곳들이 있으면 여행이나 한번 시켜줘. 그럼 내 차비는 넉넉하게 드릴게. 이 택시기사는 이름이 쾅위량이라고 불렀었는데 그해 43세였다고 합니다. 이 쾅위량이 너무나도 안된 게 가요. 바로 짱쥐는 만나기 보름 전에 이 택시를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쾅위량은 이제 택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러한 달달한 큰 건을 맡게 되니 이 기분이 아주 좋았답니다. 한쪽으로는 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 열심히 이 가이드 멘트를 쳐주는 거죠. 그렇게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니 600위엔이나 거금을 지불해 줬다고 합니다. 아싸! 사장님들 혹시 내일에는 또 차량을 안 씁니까? 그러자 짱쥐는 피식 웃으면서 써야지, 당연히 써야지. 기사님 오늘 고생 많이 했는데 내일에도 잘 부탁하오. 그렇게 쾅위량은 이튿날 아침에부터 달려와서 그 둘을 모시고 아주 또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때 뒤에서 삐릴리 삐릴리 하고 핸드폰 소리가 나왔답니다. 이 짱쥐니 그 전화를 받더니 뭐?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갑자기? 알았다, 내가 금방 건너갈게. 짱쥐는 급히 전화기를 끄더니 저 기사님, 제 여자친구가 임신 예정일이 아직 멀었는데 갑자기 오늘 나을 것 같다고 하네요. 수고스러운 대로 타이즈 묘까지 지금 출발할 수 있겠소? 그럼 내 800위엔을 또 따로 챙겨줄게. 그러자 어? 800위엔이라고? 쾅위량은 그냥 해볼래 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부르릉 하고 시동을 켭니다.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이상한 점을 눈치챌 수 있겠지만 이미 돈에 눈입은 쾅위량은 그냥 조금이라도 의심을 안 했답니다. 이곳 타이즈묘라는 곳은 저번 회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세 개 마을이 한가운데 위치하여 있어서 매우 혼란스러운 곳이었죠. 하지만 짱쥐니 가리킨 곳은 점점 더 어두컴하고 이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쾅위량도 이제야 점점 더 경각심이 생겼답니다. 그걸 눈치챈 짱쥐는 기사님 잠깐 차 좀 세워보시오. 내 물이나 좀 시원하게 빼야 되겠소. 짱쥐는 밖에서 잠깐 볼일을 보고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척 탔답니다. 에? 그리고 그의 손에는 시꺼먼 권총이 쥐어 있었는데 그냥 다짜고짜 쾅위량이 태양열에 척 갖다 댑니다. 기사님 그 답답하니까 창문을 좀 열어보시오. 그러자 사실 이 쾅위량과 뒤에 앉아있던 쩌정홍은 뭔지 눈치를 못 챘답니다. 그러면 짱쥐 이놈이 왜 굳이 창문을 내리라고 했을까요? 네, 하지만 총을 잡은 건 짱쥐니였으니 쾅위량은 이 창문을 내리는 손잡이를 막 돌렸다고 합니다. 그 시절의 차량들은 창문이 다들 이렇게 막 돌려서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그러자 이때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쾅위량은 그냥 즉사하고 말았답니다. 자, 기가 막힌다 야. 봤니? 이 탄약이 창문 틈새로 나가서 창문을 살렸잖니. 아, 그러려고 그랬구나. 하지만 창문을 살렸지만 이 총알이 태양혈을 뚫고 지나가며 그 뿜겨져 나온 흔적은 온 차 안을 그냥 질벅하게 만들었답니다. 짱쥔과 쩌정홍은 그 시체를 밖으로 끌어내어 이 차량 안을 좀 정리를 해보려 했지만 네, 하지만 쉽지는 않았답니다. 냄새가 그냥 코를 콱콱 찌르는 거죠. 뭐야, 왜 이리 아이오지? 짱쥔이 시계를 보며 이 투덜대자 그제야 리저쥔 왕위 전스칭이 이 부랴부랴 뛰어왔답니다. 네, 짱쥐는 이미 이 세 명을 부근에서 기다리게 하였으며 이 총소리를 들으며 곧바로 그냥 달려오라고 명령했었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 짱쥐과 쩌정홍이 이미 시체를 버렸었고 이 차량 안을 대충 닦아놓은 뒤였답니다. 뭐가 이리 오라야? 어? 아니 작전 이따위로 실행해갖고 뭔 큰 건을 하려는 거야? 짱쥐니 한마디 하자 다들 그냥 머리를 숙이고 직소리도 못하죠. 다들 타라, 오늘 밤에 할 일이 아주 많네. 네, 이거 다들 차량 안에 타는데요. 에? 이게 무슨 냄새지? 조수석에 앉은 왕위가 이 냄새를 킁킁 맡더니 뭐야? 사람이 죽었어? 하고 그냥 휘둥그레 하더랍니다. 그러자 운전석이 짱쥐는 우쭐해하면서 당연하지 하는 거죠. 여기 안에서 금방 사람이 죽었다고요?
너무 무서운데요? 뭐? 그러자 짱쥐는 운전대를 잡았던 오른손으로 왕위 면상을 팡 하고 칩니다. 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아니면 이 여기 택시기사 곁에 그냥 묶어서 버릴 테니. 이 차량은 그렇게 출발했었고 짱쥐니 계획에 의하면 이 택시는 내일 그 금점을 터는 데 쓰이겠죠. 하지만 그들이 지금 제일 처음 필요한 건 강물이었다고 합니다. 리저진 3명이 이미 세척제와 수건, 비닐장갑 같은 거는 다 준비를 해왔지만 하지만 그들이 가는 길에는 이 강물이나 뭐 고인물 같은 게 안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여 짱쥐는 이 계속 강물을 찾아서 깊은 숲이나 이 계곡 같은 곳으로 계속해서 들어갔었는데 이 길은 이 S자로 굽이굽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뭐야 저게? 네, 그들 앞에는 갑자기 통행료 요금서가 떡하니 나타났답니다. 계속 S자로 가다 보니 그 거리는 수십 미터밖에 안 됐으니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발견하자마자 이미 들어와 있었답니다. 이어 짱쥐는 그 일이 초대는 시간 안에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 지금 창문을 내리고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내면 이 차 안의 흔적과 냄새로 하여 들통난 가능성이 많겠다고요. 하여 짱쥐는 뜻밖의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금소를 강제로 뚫고 지나가는 거랍니다. 짱쥐는 엑셀을 콱 밟아서 그 요금소의 가로막은 장애물을 그냥 툭 하고 끊어버리면서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건 너무나도 갑작스레 나타난 요금소였으니 이 짱쥐니 생각할 시간이 너무나도 적었죠. 조금이라도 더 생각할 시간을 주었더라면 이러지는 않았겠죠. 짱쥐니 택시가 이 강제로 출동하여 돌파해 나가자 요금소 직원은 곧바로 전화합니다. 네, 왜냐면 바로 1.5km 앞에 검문소가 있었거든요. 현실의 요금소가 어디 그렇게 쉽게 그냥 돌파하고 싶으면 돌파하겠나요? 그것도 모르고 짱쥐는 계속해서 달립니다. 이어 끼익 하고 짱쥐는 급정거를 합니다. 어? 형님, 뭔 일이십니까? 헐, 그들 앞에는 이 큰 검문소가 나타났었고 큰 트럭이 길 옆에 주차하고 지금 검문을 받고 있었답니다. 딱 봐도 뭔가 교통규칙을 어겨서 지금 경찰들한테 수사받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곁에는 한 경찰이 이 짱쥐 일당의 택시를 쫙 꼬아보면서 일로 오라고 이 손짓하는 거였답니다. 흥! 그러자 짱쥐는 뿡뿡 하고 시동을 다시 걸고는 윙 하고 엑셀을 밟습니다. 까짓거 너 몸뚱아리로 막아보려면 막아봐라 이거였죠. 뭐야? 그러자 앞에 경찰은 이 짱쥐인 차량이 그의 앞에서 멈춰설 계획이 없다는 걸 눈치채고는 곧바로 곁에 바짝 붙었답니다. 이어서 검문소 쪽으로 향해 막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자 말입니다. 검문소 안에서 경찰차 한 대가 가로질러 나오더니 그냥 짱쥐인이 앞길을 확 막아버리는 거였답니다. 니네 재간 있으면 또 한번 둘러봐라 이거였죠. 그러자 짱쥐는 어쩔 수 없어 택시를 세웁니다. 하차, 요것들 봐라. 야, 니들 당장 아이 내리니? 아까 곁으로 이 불이 나게 비켜서던 경찰이 건들건들거리면서 다가오는 거였답니다. 형님,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총 3명입니다. 뒤에 앉아있던 리저쥐니 이 나지막하게 귀띔해주면서 손이 권총으로 척 갔답니다. 이어 그 경찰은 창문을 탁탁 치면서 내리라고 합니다. 어이, 니네 그 통행료가 얼마나 된다고? 어? 그걸 아이 내겠다고 장애물까지 쳐내면서 나오니? 운전면허증! 면허증 빨리 내놔라. 짱쥐는 어쩔 수 없어 이미 전에 다 만들어 놓은 짝퉁 면허증을 건네줍니다. 근데 이게 뭔 냄새야? 어? 뭐 이렇게 귀한 냄새가 나니? 그리고 이 시간에 뭔 수컷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여있어? 니네 신분증을 다 내놔봐라. 경찰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곤 이 손이 뒤쪽 허리춤으로 갔답니다. 그러자 짱쥐는 이 곁에서 뒤적뒤적 하더니 드디어 내놓는 건 이 다름 아닌 권총이었죠. 하는 소리와 함께 이 경찰이 머리통에 그냥 정통으로 뚫렸답니다. 이어 뒤에 앉아있던 리저쥐니 권총을 찰칵하며 재우면서 나오는데요. 니들 뭐야? 네, 이 총을 쏜 건 아까 뒤쪽에서 트럭 기사를 신문하던 경찰이었는데요. 택시 쪽에서 이 총소리가 나자마자 앞뒤를 안 가리고 그냥 그쪽에 대고 쏜 거랍니다. 그러자 리저쥐니 그 경찰을 향해 빵빵빵 하고 쏘았는데 바로 면중하게 되었답니다. 리저쥐는 계속하여 걸어가서는 그 경찰이 시신에 대고 빵빵 하고 확인 사살까지 하곤 이어 곁에 있던 운전기사 쪽으로 권총이 갑니다. 아이고 형님, 나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트럭 운전기사입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운전기사는 아까부터 그냥 납작 엎드려서 이 머리를 콱 맞고는 이 두 손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었답니다. 만약에 이때 총을 잡은 게 짱준이었다면 이러한 운전기사도 가차없이 죽였겠죠. 하지만 리저준은 달랐답니다. 그냥 그렇게 살려보냈다고 합니다. 리저준은 이어또 아까 앞을 가로막은 그 경찰차로 향해 빵빵빵 하고 난사를 했답니다. 야 빨리 타라, 짱준도 이 리저준을 타라고 하면서 그도 경찰차를 향해서 빵빵빵 하고 쏘아댔답니다. 그렇게 그 경찰차는 이 벌집으로 되었지만 안에 숨어있었던 경찰은 목숨은 구했다고 합니다. 왜 요금소는 들어라, 요금소는 들어라. 아까 그 택시가 다시 요금소 쪽으로 가는데 앞을 가로막지 말라 가니를. 걔네 권총들이 몇 자루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금방 택시가 다시 너희 쪽으로 가는데 그냥 놔둬라. 그렇게 이 살아남은 경찰이 요금소 쪽으로 얘기를 해서 짱준 일당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도망치는 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 짱준을 검문하다가 머리통에 총알을 먹은 경찰은 이름이 원징이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 23살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물차를 검사하다가 리저준이 총에 맞아 즉사한 경찰은 이름이 쩌우시안링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당시에 42세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 두 명이 힘도 못 써보고 사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짱준이 일당은 밤을 새 가면서 운전하여 왕위 집에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그 집에는 큰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택시를 숨겨놓고 그들은 먼저 모여서 샤워를 했다고 합니다. 왕위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하 뭐야 이거, 우리 집이 뭐 공중목욕탕으로 됐네 라고 농담삼아 얘기했었답니다. 이거 왕위가 직접 얘기한 건데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고 또 이 얘기 때문에 나중에 그의 죄가 더 엄중해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얘기고요. 짱준은 이렇게 뜻밖의 사고로 자신이 계획이 실패하자 제대로 빡쳐 있었답니다. 이제 그 강도질에서 언제 실패란 걸 해봤겠나요? 하지만 부하들이 이렇게 많은 앞에서 실패하게 되자 독이 그냥 바짝 올랐던 거죠. 그렇게 다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샤워를 다 끝마치고 모여 앉았는데 말입니다. 두둥! 누군가 짱준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였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왕위였었죠. 삼촌, 저 암만 생각해봐도 못할 것 같습니다. 밤마다 총소리만 들어도 그냥 멀미 나서 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제발 그냥 저를 빼주세요 라고요. 뭐라 하참, 너희놈 잘 걸렸다. 짱준은 대뜸 왕위를 향해서 그냥 주먹과 발기질을 미친 듯이 날렸답니다. 짱준이 주먹 잘 아시죠? 그렇게 문지가 펄펄 나게 그냥 쳐맞다가 이 기절에 쓰러지면 또 찬물을 확 뿌리고 정신을 차리게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바탕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왕위 이놈도 이번에는 목숨을 내걸고 그만두려고 한 것 같았답니다. 아무렇게 어떻게 때려도 계속 그냥 그만두겠다고 했었답니다. 그래,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나가도 된다. 근데 너 잊지 말라. 네가 만약 생각을 잘못 먹으면 너희 사돈의 팔쪽까지 내 다 알지? 그냥 모두 다 죽는 거다, 알았니? 네, 그렇게 왕위는 짱준 일당에서 정식으로 나와서는 자신만이 삶을 살아갔었는데요. 하지만 이놈은 짱준한테 그때 너무나도 쳐맞아서 거의 1년 동안 입원해 있었답니다. 하지만 또 그 뒤에 퇴원한 뒤에도 한쪽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돈도 없어서 거지처럼 배를 굶으며 살아도 경찰들한테 잡혀서 총살 맞은 운명은 벗어난 줄만 알았겠죠. 이 왕위가 지은 죄는 사실 짱준이 설계한 신고시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짱준이 협박해서 시신에다 그냥 권총을 한번 쏜 죄밖에 없었는데 하여 자신은 기껏해야 뭐 감옥살이나 좀 판결받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이놈은 공산당을 아주 너무 띄엄띄엄 본 거였죠. 나보는 그냥 권총 판매를 연결해주는 작용밖에 없었는데 걔도 총살 맞았잖아요. 근데 왕위 같은 놈을 어떻게 가만두겠습니까? 왕위는 그렇게 병원 신세를 지다가 또 거지처럼 1년 좌우를 살다가 총살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량 확보 작전을 실패하고 또 조직원까지 하나 잃은 짱준 일당은 어떻게 하여 그 우한광장을 터는 데 성공하였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